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 투표로 하자 이렇게 언급한 거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말이 너무 길어지고 있다. 그냥 불체포 특권 포기하기 싫으면 싫다고 해라.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시나요? 아휴, 그 이재명 대표 속에 있는 그 사기꾼 애고를 국민들이 알아야 돼. 그 사람은 그 사기꾼 애고가 뭐야? 겉다르고 속다르고, 그치? 자기 속내가 다 진실하지 않아. 그런 사람은 정치는 물론이고 어디 부분에 가서도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피해를 줘요. 진실하지 않으니까. 속이니까. 국민은 속이는 거지. 지난번에 불체포특권 내려놓는다고 했을 때 속내는 앞으로 또 체포동의안 내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야, 속내로. 근데 요즘 점점 보니까 할것 같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이 진심이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기명투표하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기명투표는 뭐야? 아니, 내가 체포하는 거 찬성한다, 뭐 이렇게 가결한 사람은 그게 다 드러나는 거잖아, 속내가. 그러면 그걸 보고 개딸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물고 뜯고 개딸들 재물로 주겠다고 협박하는 거야, 지금! 미친놈의 새끼지, 진짜 이게. 지금 욕을 안할 수가 없어, 그냥! 그 더러운 사기꾼 새끼를 봐. 야! 야당 대표면 뭐해! 그런 사기꾼 의식을 갖고 있으면 교도소에 있는 사기친 놈이랑 똑같은 거예요, 마음이! 겉으로 겉모습만 야당 대표라고 이렇게 딱 앉아있으면 속는 사람만 다 존경하고 그러지. 욕을 안할 수가 없어, 정말. 칼을 딱 들이댄 거야, 등 뒤에. 그러면서 그렇죠. 겉으로 웃으면서, 그래, 투표해. 협박하면서 협박하는데, 지금. 기명투표 하자. 그건 정당당하게 해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칼을 딱 들이댄 거라. 뭐가 달라, 뭐가? 그런데 그 의식이 왜 문제냐면, 이럴 때만 이런 인식을 쓰는 게 아니야. 야당 지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해. 지금 이 정부가 너무 못하고 할 때는 이 사람이 잘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런 의식을 쓰는 건이 정부가 못하니까 이겨먹으려고. 당연하다. 의식이란 것은 항상 그 의식을 쓰는 거예요. 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도 새. 그렇죠. 하던 짓을 해. 그 야비함은 늘 그렇게 살아왔던 거야. 정말. 그걸 늘 쓰는 거예요. 인격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의식이 얼마나 무서운데. 늘 그렇게 협박하면서 하는 거야. 국민 안 보는 데서는 이렇게 웃으면서. 국민도 지금 속이려고 하는데. 속내가 이젠 너무 드러나. 예전에는 다 속였던 거야. 나도 그분 좋아했어, 예전에. 아싸라고, 되게 일도 잘하고, 똑 네. 부러진다고 생각했어. 근데 다 속였던 거야, 지금 보면. 정정당당해야 돼요. 감옥이 들어가도 그게 더 멋있는 거야. 그냥 딱 죄받고. 국민들이 다 찍어주지. 그러고 나오면. 저렇게 야비하게 절대 자기는 벌안 받으려고 저런 꼼수까지 쓰고 이번에 내려놓겠다 불체포특권 이랬다가 또 금방 말 바꾸는 게 너무 속보이니까 또 저런 그렇죠. 식으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아, 여당이 그 민주당에게 방탄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그 부결표를 던질 수 있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런 말도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고는 항상 자기 같으면 이렇게 할 거라는 걸 남한테 대입해. 솔직히 얘기할까? 여당은 약간 답답한 인간들이라 그렇게 할 줄도 모를 거야. 여당은 국민 마음을 저렇게 못하는데, 이쪽은 약삭빠르게 국민 마음을 위해주는 척 하면서 저렇게 속임을 하고 개미움인 거고, 여당은 곰 같아서. 곰 같아. 뭐 속일 줄도 모르고, 속이기는커녕 자기 속에 사랑이 큰데도, 윤 대통령 봐. 내가 그분이 안타까워서, 편들어주고 하는 이유가 속으로는 사랑이 엄청 커. 국민들한테. 근데 고집을 부려 인정 안 해. 내 사랑을. 한다는 게나 인정받으려고. 그것만 하지, 진짜 낮은 자리로, 진짜 제발, 사랑이란 뭐야? 버림받을까봐 두려움을 인정하는 게 사랑이야. 너 없으면 안 된다고. 나 사랑 못 받으면 너 없이 못 산다고. 이게 사랑인데, 그걸 안 해주려고 그래. 고집 부리면서 탁, 오만하지, 그치? 답답해, 곰 같아. 그렇게 할 줄도 몰라. 그렇게 해서 미움받게 하려는 거는 그들의 결이 아니야, 그들은. 미움받는 결이 때로 고집 부려. 그쵸. 자기 실수 인정 안 해, 절대로. 그리고 너 사랑한단 말도 안 해. 막 이래갖고, 국민들이 볼때 속이 터지고, 저것들이 우릴 무시하네. 우리 맘 이해 안 해주네. 이래서 미움받는 스타일이고, 야당은 뭐야? 엄청 살살거려. 근데 그걸 다 이용해 먹어, 부모를. 그쵸. 야비하게 뺏고 그렇지. 이러면서. 야비하게. 그리고 형아를 일러 맞춰. 제가 저렇게 한다고. 그리고 엄마 뭐 주는 것 같아. 엄마 내가 뭐뭐 해드릴게. 돈좀 주세요. 그래서 엄마도 많이 뺏어가서 그 중에 일부만 쬐끔 주고 자기가 다 가져. 이게 야당이야. 지난번 포퓰리즘 정책? 국민 사랑해서 다준것 같아? 탈탈 털어봐! 얼마나 처먹었는지. 돈 봉투에다 뇌물에다가 혐의가 한두 개가 아닌데 그거 벌어 안 받겠다고 지금 고집 부리면서 불체포 특권 뒤에 숨고 있잖아.
미움의 결이 다른데 자기들과 네. 똑같은 미움인 줄 알고 똑같이 너희들도 이럴 거지? 나처럼 어. 달라 이쪽은 미움받는 게 하는 짓거리들이 정치인들이 그 마음을 모르니까 마음에 속아갖고 그리고 난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내가 민주당을 비판하면 국힘을 편든대. 그게 편드는 거야? 이쪽에 의식이 잘못된 거 알려주지. 또 국힘을 갖다 의식 잘못된 거 알려주면 민주당 편을 든대. 뭐 이상해. 그러니까 이게 개미움인 거야. 미워하기 위해서 한쪽을 미워하기 위해서 한쪽을 맞았다고 이렇게 얘기해준다고 착각을 해요. 내 입에서 민주당이나 국힘이 전부 다 잘했다고 다 둘 다 칭찬하는 날이 와야 우리나라가 잘 되는 거야. 의식이 흠잡을 데가 없고. 정말 칭찬만 나와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그때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이미 국민들한테 엄청 존경받고 있을 때야. 서로 자기 편이라고 하면서 그게 개미움이에요. 자기 편은 또 잘못한 의식도 안 고쳐줘. 다 맞대네! 그냥 등신이 됐어, 다 국민까지. 내가 그러니까 속이 터져갖고 그리고 의식이 있는 분들도 말을 못하는 게 국민들이 난리치니까 내가 민주당에 대해서 올바른 얘기하면 어때? 개딸들이 개지랄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지. 국힘에 대해서 입을 대면 태극기 부대가 또 달려들지. 이러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올바르게 봐야 돼. 올바르게. 그런 버르장머리를 안 고쳐주니까 계속 그 버릇을 갖고 하는 거야. 국민을 안 속일 것 같아? 야당이? 날마다 속여. 어? 지금 여당은 막 고집부리고 있잖아. 때로 고집부려. 그래서 미움받아서 지난번에 뺏긴 거야. 근데 또 야당이 잡으면 무능에 빠져갖고 속여먹으려고 하고 정직하지 않아서 그게 문제야. 무능에 터져갖고 그게 무능이야. 국민들이 그걸 딱 알려주고 그래야 우리나라가 잘되고 국민들이 덕을 보는데 그냥 자기 딸 편들어주듯이 아까 보니까 맘카페 엄마들이 어? 장원영인가 그 사람 만졌다고 애가 놀래지. 갑자기 애가 와서 자기 몸 만지면 누구라도 놀래지. 누구라도 놀래지. 그리고 주행이야. 자기 자식 몸을 아무나 와서 만지면 좋아? 그러면서 애들한테 똑바로 안 가르치는 거야. 그 잘못됐다는 걸 안 가르치고 애는 뭘 해도 돼 그럼? 정말 그따위 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엄마들이 자기 맞다고 하면서 자기 편 들어주고 나라가 미친 거죠. 의식이 틀린 건 고쳐줘야 사랑인데 자기 자식이라고 무조건 옹호하면 애가 커서 뭐가 되겠어. 성추행법이나 돼. 애가 커서. 똑같은 거야. 정치인을 갖다 내비두면 내 편이라고 어떻게 돼. 국민 알기를 개조리로 하는 거야. 흑사리 껍데기라고 함부로 하잖아. 그쵸. 저들 봐. 하나도 꿈쩍도 안 해. 불체포 특권대에 숨어서 국민이 무서워 봐. 저렇게 국민보다 의식이 낮게. 국민들도 뇌물받고 범죄 저지르면 감옥 가는데 왜 안 가 지들은. 국회의원님은 더 엄격한 잣대로 마음까지 이해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의식이 정말 참 너무나 개탄스럽다고 저렴해. 느낀 게 오늘 아침에도 기사를 보니까 그 민영배 민주당 의원이 그 한동훈 장관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김영 투표 그 얘기에 대해서 말이 길어진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말이 길다고 너나 짧게 하시길 하루 강아지 뭐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서서히 맛이 가고 있는 중이구만 한국 정치의 재앙이야 재앙하고 이렇게 우는 표시 이모티콘 TT까지 이렇게 넣었다고 하는데 그거를 그 글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네. 이 사람이 올린 걸 몰라 네. 그런 사람한테 딱 줘봐 이걸 누가 썼으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초딩 답이 나와 초딩이야 초딩 정신 연령이 네. 네가 잘못됐지 이렇게 하면서 땅 따먹게 하다가 화가 나서 이 이거야 네. 어쩔 TV 어쩔 TV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네. 정말 너무 수치가 올라와서 나는 아까 그거 쇼츠 찍는데 네. 쇼츠 찍기가 싫어 어떻게 저런 인간을 정치인이라고 야당의 정치냐 공당의 정치인 대한민국의 수준이 이런 거야 그걸 보면서 또 박수치는 그 부대는 뭡니까 의식 수준이 애기야. 남을 비판하려고 해도 인격이란 게 있는 거야. 그치? 자기 어른의 의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어디 초등교실에서 싸움판 벌려져서 서로 미움질하는 애기지. 이런 사람을 뭐 위장탈당도 하고 온갖 사기꾼 의식을 다 가졌어. 아주 더럽고 수치스러운 의식까지 이런 사람을 누가 뽑아줬습니까? 이런 사람을 뽑아놓고 잘하길 바래? 의식의 모든 걸 하는데 뭘 잘하길 바래. 그러니까 우리 국민도 문제가 있어. 아예 교육 자체를 돈 많이 벌고 누가 나 뭐 준다고 그러면 그게 사랑인 줄 알고 의식이 아주 어린 거야. 애기들이 그렇지. 사탕 주면 이거 먹고 따라가잖아. 그냥 주면 좋아. 뭐 해준다니까. 그래서 정치인들 유세하는 거 보면 가관도 아니야. 저기 전라도 가서는 여기 뭐 해준다. 저기 저 경상도 가서는 또 여기 뭐 해준다. 다 해준대. 집을 팔아 이 새끼들아. 미친 새끼들아. 세금으로 다. 그럼 다 어떻게 해줘? 그래놓고서 나중에는 그걸 다 못해주니까 어거지로 또 필요 없는 것도 막 해준다고 그래서 해주고
불필요한 걸 해주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국민한테 표어들려고 그러시오. 국민은 똑바로 봐야 돼요. 그렇게 거짓말로 환심성 정책을 쓰나 정말 나라를 사랑하면 그렇게 자기 표어들려고 그런 소리 안 해. 예전에 케네디한테 세금 감면해달라고 유권자가 하니까 선거운동 때 케네디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 세금이 높은 편이 아니다. 나라가 당신에게 뭐 해줄 거를 생각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당신이 뭐 해줄 거를 생각해라. 이렇게 딱 촌철살인을 하잖아. 그냥 자기 사랑받고 싶어서 표 얻으려고 절절 매면서 그걸 또 좋다고 굽실거린다고 찍어주네. 굽실거렸던 인간은 그 자리에 올라가면 다시 오만해지는 거야. 재수 없어지는 건데 그걸 모르고. 딱 잘 쳐다봐야 되잖아. 그런데 딱 그런 인간이야. 얼마나 살살거리고 표를 얻었는지. 애기야 애기. 국민을 다 애기를 보고 자기가 애기니까. 자기가 뭘 주고 자기 편 들어주면 좋아하는 애기니까 국민한테도 그랬겠지. 편 들어주면서 이렇게 뭐 주고. 정말 그런 의식 수준이니까 내가 야당에 버럭버럭 안 할 수가 없어. 어? 이게 저렴해도 이렇게 저렴할 수가 있나. 싸구리야 싸구리. 근데 국민이 정말 또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게 뭔가 이렇게 선동선전에 오늘도 그 김어준 씨에 대한 그 기사가 하나 나왔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떤 이 칼럼을 쓰신 분인데 그 김어준 씨에 대해서 그냥 괴담을 생산하는 어떤 교주에 이렇게 빗대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교주는 뭐예요? 내가 다 맞는 거잖아. 거의 자기를 신의 반열에 올려놓은 사람이 교주잖아. 인간은 틀릴 때가 있고 그치? 못하는 것도 있고 실수도 해. 근데 그게 전혀 없다고 우기는 거야. 그치? 우기고 있는 거야. 저 사람이 틀렸다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팩트가 아니래. 저 사람이 맞은 거를 내가 잘못 알았어. 그러면 인간이라면 잘못 알았네요. 미안합니다. 이게 인간이거든? 근데 인간하기 싫은 거야. 자기 신이거든. 그러니까 저 사람이 틀렸다는 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괴담도 유포하고 거짓 가짜뉴스 생산하고 그러면서 끝에는 의심을 하면서 항상 여지를 남기면서 자기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거야. 정말 완전히 끝판왕이야. 교만의 끝판왕. 잘나셨어. 자기가 신의 반열에 자기를 올려놓고 얼마나 교만한지 알아야 돼. 근데 그걸 몰라요. 모르고 계속해. 되게 정의로운 척을 해요. 또 왜? 그렇죠. 어? 자기가 그렇게 교만하게 자기를 신의 반열에 올려놓고 그걸 따르는 사람들은 다 그거야. 그냥 무조건 내가 맞고 난 틀린 적이 없어. 하나님 부처님이야. 알라신이고 정말. 그리고 얼마나 교만한지를 몰라. 그리고 남이 틀린 걸 지적하면 막 달려들면서 네가 뭔데 날 가르치냐고. 그러니까 가짜뉴스 이렇게 밝혀졌는데도 지금 사과도 안 하고 인정은 안 하잖아. 네. 사과도 안 하고. 그리고 그런 인간들이 남이 요만큼 잘못한 건 더 무릎뜯어. 그거 보라고 하면서 내가 맞았다고 하면서 무조건 자기 맞는 거 정신승리하고 자기가 옳다는 거 입증하기 위해서 사는 인간들. 그래서 자기를 신의 반열에 올려놓고 미친 신이지 미친 신. 그런 신이 어딨어. 등신 같은 것들 정말. 지난번 정권에 다 그런 의식이라 나라가 망한 거야. 어? 소득수도 성장이라고 지랄을 떨고 추진하다가 이게 안 먹히면 돌려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계속 경제가 무너지고 집값은 올라가는데도 자기 틀린 거 인정 안 해. 고집 부리면서 통계 조작까지 해 미친 새끼들. 통계 조작까지 하면서 잘못된 정책을 계속 써. 그 피해는 누가 봐. 국민이 다 피해봐. 그런 새끼들을 뽑아주면 국민은 그렇게 피해보면서 피해보는 줄을 몰라. 그래 등신인 거야. 자기 손으로 자기가 찍고 그 사람들의 그런 이상한 의식에 의해서 자기들이 고통당하는데 아직도 깨어나질 못해요. 그리고 내가 이런 얘기하면 또 민주당 때리네. 저 여자 국짐당이야. 국짐당을 매! 이 지랄하지. 정말 내가 열이 받아요. 국짐당 나도 싫어해. 고집 부려서. 할매 아니거든? 정말 확 죽여볼라. 오늘 또 열받네. 그러니까 욕하는 건 좋은데 그런 식으로 자기의 등신 같은 의식을 못 봐. 내가 이쪽 국힘을 편들어주기 위해서 이쪽을 깐다고 생각해. 까는 게 아니라 틀린 의식을 지적하는 거야. 틀려먹은 의식으로 나라를 돌보면 어떻게 돼? 나라가 무너지고 우리 국민이 아파지고 니들이 그래서 고통받는 거야. 우리가 다 같이 고통받게 돼. 그렇죠. 표를 잘못 행사하면 국민의 의식을 깨워서 내 편 네 편 없이 의식이 잘못된 건 딱 얘기해주고 올바르게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보고 더버럭버럭 하는 게 이게 완전 범죄자 의식이고 지금 이런 사기꾼 의식이고 완전히 통계 조작까지 하는 의식이고 그리고 무조건 사탕 물려놓고서 같이 뜯어먹겠다는 의식이야. 어디서 뜯어먹어? 응? 국민 낸 세금 다 뜯어먹고 안 되면 빚내서 하면 누가 책임지는데 아무것도 책임 안 지는 거야. 일단 먹고 보자. 그렇게 무책임한 의식이라 더 화를 내는 거야. 국힘은 마음을 인정 안 해. 국민 마음 요만큼도 인정 안 하고. 답답해 죽겠어요. 그래서. 어, 자기 마음 하나도 인정 안 해서
야당한테 맨날 당해. 등신처럼 고구마 10개 먹은 것처럼. 그것 때문에 내가 맨날 버럭버럭 하는 거고. 정말 나라가 엄청 문제예요. 그 의식을 고치고 내가 항상 의식을 얘기해 주는데 내 손가락을 막 어느 편인가 이걸 막 국힘당 내가 잘못한 거 경책할 때는 민주당 편을 들으냐고 그런다고 그러고 민주당을 질책하면 국힘당을 편을 든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에 줄 섰네. 저기에 줄 섰네. 이렇게 너희들이나 많이 서. 난 줄 따위는 안 서. 내 우주에서 내가 왕으로 사는데 내가 미쳤다고 줄을 서. 그 애고들이 다 보이는데 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봐요. 대통령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지금 못하고 살고 있잖아. 난 다 해 지금. 국민을 대리인으로 국민들이 두려워서 말 못하는 건전한 상식 있는 중도 합리적인 국민들이 못한 얘기 내가 다 하잖아. 다 하고 봐. 난 입고 싶은 대로 다 입어. 그쵸. 암만 떠들어도 나는 국민 의식을 깨우고 내가 국민한테 올바른 도리로 할도리 하면서 난 내가 즐겁게 할 거 다 하면서 살아. 줄 쓸 필요가 없어. 줄 쓰는 인간들은 뭐가 부족하고 뭘 받고 싶은가 보지. 아무것도 안 오네 나는 그들한테. 응? 또 가끔 보다 웃긴다. 한 자리를 뭘 바래? 정말. 내가 하는 꼬라지를 보면 거기 들어가면 뒤집어 엎어버리고 나올 텐데 뭘 안 봐도 비디오인데 내가 거기 가서 한 자리 받겠니? 아우, 나 진짜. 저도 안 가, 저도. 상상만 해도 아찔하네요. 거의 뒤집어 없는 장면 상상만 해도. 국회는 그냥 내가 가는 순간 초토화야. 그냥 똥물에 다 끼얹어. 그리고 그냥 쌍용 나가, 그냥 민영배고 나발이고 김의겸이고 다 그냥 다 쳐 죽일 거야, 가서. 쌍용으로. 그것도 생방송에서 할 거야, 나는. 왜? 편집하면 내가 안 나가잖아. 그러니까 생방송 할 때 날 제발 좀 불러줘. 그러면 건전한 상식 있는 중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촌철살인으로 알려줄 것이고 질문하면 다 하세요 질문 하고 너의 그 뱃속에 있는 그 더러운 도둑놈의 새끼 사기꾼 새끼가 뭔지 국민을 어떻게 이용해 처먹었는지 나라가 왜 이런지 난 다 얘기해 줄 거야 더러운 새끼 진짜 그렇게 해주시면 난 할 수 있어 국회의원들 안 불러주잖아 저 새끼들이 애고가 팍팍 깨질 것 같아 팍 죽여야 돼 저 네. 애고 새끼들 근데 뭐 걔들한테 가서 줄을 서? 내가 그 얘기 들었다 웃기지도 않아 사람이 돈 있고 권력 있으면 대단해 보여요? 마음이 대단해야지. 마음이 존경스럽고 멋있고 대단해야지. 어? 그거 권력 좀 얻으려고 이재명 대표 그 범죄자 의식을 가진 사람한테 줄 서갖고 딸랑딸랑한 개꼬리 흔들듯이 꼬리 떨어져라 흔드는데 멋있어? 에휴 참 그런 사람들을 멋있다고 내가 거기 줄 쓸 거라고 생각해? 그런 분들 다 가세요. 탈퇴해.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내 방송을 봤어? 내 인격 모독이야. 난 그런 사람 아니야. 자성해야 돼요. 진짜 어디 농사꾼이나 정말 아주 낮은 자리에서 김치 공장에서 내가 일해도 나는 그런 거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야. 내가 만약에 잘 사람들이 하기 싫어한 수치스러운 일을 해도 난 당당하게 할 수 있고 난 내 말 다 할 사람이야. 나로 사는 사람이에요. 뭘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살고 권력 받으려고 권력 필요 없어. 저 권력 있는 자들이 저렇게 찌질한데 권력 더 얻으려고 저렇게 딸랑거리고 거지새끼처럼 전혀 행복해 하면. 보이지 않아요. 뭐 행복해. 맨날 이재명 그 범죄자 눈치 보면서 그 지랄하고 있는데 내 속이 터져.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 때문에 지금 힘들잖아. 그쵸. 저것 때문에 그거 왜 그렇게 사람이 죽으면 한 평 조금 넘는 땅에 들어가 그치? 그런 걸 무슨 땅을 그렇게 사서 그것 때문에 그걸 집착과 욕심으로 벌어서 아유 하긴 뭐 사위가 대통령 할 줄 알았겠어? 그쵸. 그치만 그 집착 때문에 저렇게 고통받고 있는 거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소리를 내줘야 되거든. 네. 왜 소리를 안 내? 말할 때 수치가 올라오니까. 자기 그 장모 얘기하고 처가 얘기하고 그래도 소리 내줘야 돼요. 그게 대통령의 임무야. 그 마음으로 책임지는 걸 다하지 않는 거야. 수치스러운 마음은 버리는 거지.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궁금해하잖아.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고. 그렇죠. 의혹만 계속 커지고. 그렇지. 이거 소리를 내줘야 돼. 그리고 잘못한 게 없잖아. 윤 대통령이. 그리고 자기 장모도 잘못해서 구속했어. 그러면 얘기하세요. 내가 장모가 하는 일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비리가 밝혀지면 이렇게 벌을 받게 하겠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게 하겠다. 이 소리를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소리를 하나도 안 내주고 고집부리고 있고. 그리고 어떤 분 댓글 보니까 그러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고. 알아요. 그러면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인정해야 될 거야. 표현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해요. 고집을 부려. 네. 이렇게 딱 버티면서. 내가 잘해서 국민이 날 인정해주세요.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문제지. 자기 속마음을 표현해야 되지. 엄마를 엄청 사랑해, 아들이. 근데 엄마한테 사랑 표현 안 하고 엄마가 하라는 건 안 하고 내가 잘했으니까 나 칭찬이나 하라고. 나 따라오라고. 이러면
엄마가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아?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올바르게 표현해야 사랑받는 거야. 엄마가 원하는 걸 해주고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어요. 엄마한테 버림받는 게 두려워요. 하고 내 속내를 다 얘기할 때 엄마가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이러고 사랑 주는 거야.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데 뭘 속마음까지 이해해줘야 돼? 대통령이 국민 마음을 이해해줘야지. 국민이 대통령 마음을 다 헤아려서 이해해줘요? 원래 사랑은 이렇게 낮은 자세로 받는 거잖아. 그럼 사랑 달라고 할 때는 낮은 자세로 받는 거지. 굽히고 그렇지? 그렇죠. 꺾지 못할 때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홍준표 시장 못 꺾어서 저렇게 벌 받는 거야. 네. 사랑이 아니니까 국민 앞에 사랑이려면 꺾어야 돼. 무조건 아픔 느끼고 고집부리지 않고 잘못했다고 질책하면 옳고 그름 따지자고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이게 사랑받는 태도야. 그렇죠. 사랑을 위해서 아니 남자분들 대답해봐. 여자친구가 막 고집부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도 버림받을까 봐 어떡해. 맞아 맞아 네 말이 다 맞아. 옛날에 내 남자친구 네가 다 틀렸어. 너 나 다 맞았어. 그럼 맞아 맞아 너는 다 맞아. 그게 진짜 맞다고 그렇게 해줘? 아 옛날에는 그런 투명. 남자 되게 좋아했거든요. 지금은 너무 찌질해 보일 것 같아. 너무 싫지. 네. 왜냐면 이제 애고의 실체를 알아갖고 해준다는 걸 알았어. 돌변하지 결혼하면 해줘야 돼. 쇼래도 해. 그럼 그건 쇼잖아 해라니. 쇼도 못하잖아 국찜은. 정말 국찜이 나와요. 그래서 국찜 소리 왜 들어. 이쪽은 너무 쇼를 해서 문제고 네. 야당은 그치 속은 미움이 돼. 사랑인 것처럼 이쪽은 쇼질을 해도 좀 해줘봐. 제대로 해. 쇼를 해. 인생 한판 쇼질이야. 정말 흉내도 못 내줘. 좀 얼마나 썩었으면 좋겠어요 좀. 그러니까 좀 내가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 잘 되자고 하는 소리예요. 그냥 의식만 보세요. 뭘 잘못했는지 편드는 거 제발 좀 그렇게 따지면서 맘카페 아줌마 되려고 그래? 내 자식은 다 맞다고 남은 막 성추행해도 맞다고 할 거예요? 정치인을 안 고치면 그 피해는 다 우리 국민이 보기 때문에 제가 버럭버럭한 걸 양해하시고 그리고 저를 통해서 답답했던 국민들이 시원하라고 욕도 하고 소리 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높으신 분이 이거 보면 저 국회에 나를 불러 생방송으로 뭐 할 때 그럼 제가 가서 국민의 대변자로서 욕을 다 먹어주겠습니다. 올바른 소리하고 욕을 해줘서 욕 먹는 건 자신 있으니까 절 부르세요. 용감한 분이 나타나서 꼭 한번 불러주세요. 뭐 용감 필요 없어. 사랑만 있으면 하는 거야. 나라에 대한 사랑이야. 국민에 대한 사랑만 있으면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국민 청원하는 방법을 안내드릴게요. 위대한 이슈 쇼츠 영상에서 댓글창을 클릭하면 댓글창 맨 위에 국민청원 링크 바로 가기가 있어요. 파란색 영어로 된 주소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국민 동의청원 화면이 나옵니다. 국회의원 수 축소를 위한 헌법 및 관련 법령 개정에 관한 청원이 나오죠? 이때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초록색 동의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로그인 또는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라고 뜨면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본인 확인 페이지가 나타나고 여기에서 비회원 인증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휴대폰 본인 인증을 눌러줍니다. 이용 중인 통신사를 선택하고 아래 모든 항목을 체크해주고 시작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서 잠깐! 여기에서는 바로 이름을 입력하지 말고 아래에 보이는 문자로 인증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화면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차례로 입력해주면 돼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받은 문자 메시지에 숫자 6자리를 입력하고 아래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인증되었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여기에서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동의 진행 청원 화면이 뜨는데 다시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동의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맨 위에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란에 체크를 해주고 아래 청원 동의 녹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이제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